자, 질문이 2의 1이네요. 맞나요? 아, 복화 16이죠? 오케이. 낭독 안 한, 스피킹 안 했네요. 스피킹 안 하고 얼마나 잘하냐 봅시다. 오케이, 이래 시작. 큐. 쓰기.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소리 크, 유, 브 합쳐서 큐, 키는 크, 중에서 유는 유, 어, 어, 중에서 유,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유, 이리우는 이가 할 일이 없어서 같이 놀다 해서 이름 가르쳐 줬습니다. 오케이. 큐브. 계속해서 준. 준. 지. 아. 제. 알파벳 아직 모르지 너. 네. 알파벳 아직 모르지 너. 제이. J U N E. 합쳐서 준. 준. 제이는 항상 준에서 쭈에 니은 붙여서 준. June, June, 계속해서 Tune, tune. T U N E, hey. Tune, Tune, tune. Cute, cute. C U T E. hey. 자, 이제 단어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큐트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일까요? 자, 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시 있고 하다시 하다 시 있고 그 다음에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식 이름 시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찌 시 있다 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뭐 이건 들어두세요. 나중에 배우게 될 앞제비씨나 양념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큐트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네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라는 말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죠. 귀여운 고양이를 영어로 하면 뭘까? 그래서 큐트를 보고 무슨 시를 한다? 어떤 시? 어떤 시라고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며 맞습니까? 큐트. 그나저나 보자 이거 무슨 시일까? 준. 이거? 이름시. 그 이름 시죠. 1년에 여섯 번째 달에게 이름을 준이라고 붙였죠. 이름 시. 이거는 무슨 시일까? 하다시.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겠지만 이런 뜻일 때는 어떤시. 뭐라고요? 어떤시. 아, 그렇구나. 무엇이니? 저 모양은 무엇이니?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고, 무슨 모양인지, 무엇인지 물어봤어. 뭐래요? 이 뜻이면 무슨 씨야? 이름식. 당연히 이름 씨지.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뮤. mute. M U T E. 뮤트. 뮤트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실까? 뜻이 뭐였어요? 음소거 말 없는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시는 무슨 시, 무슨 시? 일단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시 뭐? 하다시 하다시 또 이름시
누구 무엇 이름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다음 어찌 시 어찌 시가 있는데 뜻이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어떤 사람 말 없는 사람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뮤트는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어떤 시겠지? 됐습니까? 네. 헤이 계속해서 뮤 M U L E 헤이 뮤 무슨 시일까요? 뮤 이름시 이름시죠. 어떤 동물에게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튜 뭐라고요? 튜 튠이야? 어, 뭐 스피킹 안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쑥이 티 유 엔 엔 이 소리는 튠 튠 이거 혹시 아까 하지 않았냐? 튠 튠 혹시 아까 하지 않았나? 어? 하는 튠 이거 한 거 같아? 안 한 거 같아? 한 거 같아. 한 거 같아. 오, 무슨 뜻이었는데 튠? 음조, 곡조. 어? 이게 무슨 튠이냐? 어? 스피킹 안 하고는 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데 소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플루트 F N U T E 소리 플루트 플루트 오케이 플루트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어떤 악기의 이름이고요? 튜 T U B E 오케이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튜브 What tube? D U N E Dune Dune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자, 하나 모르고 있습니다. 응? 도화선은 뭐였어? 알아갖고 오세요.